임시계도 기준님은 올해 작년 올해가 조금 변화수가 많았어요. 뭐 마음 정리, 인간 정리, 사람 정리할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막 다다다닥 얘기할 것 같잖아. 근데 속에다 품고 있는 성격이야. 그래서 이게 화병이 막치 받아오를 것 같아. 신랑 봐도 내가 보기엔 치 받아오를 것 같고 내 속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여자 일생이야 엄마는. 진짜 한마디로 수많은 인생을 정말 살아야 되는 여자 일생의 엄마는 떠오르는데 내 팔자가 내 목을 내가 못 견뎌 하는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네 손에 물한 방울 마를 없으니까 살았다잉. 근데 우리 어머니야 사주를 보니까 내 자체적으로는 운이 엄마는 칠성의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돼. 왜냐면은 내가 돈을 벌면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남이 가져가 한평생. 그래서 내가 열성요법을 움직여 산다고 해도 나한테 가중이 갖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해운년이고 올해는 지금 내가 엄마가 작년 12월부터는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뭔가 좀내 혼자 자립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지금 일을 움직일 해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엄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냥 뭐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 딴게 있으니까 그걸 그걸 하면 좀 돼. 움직여볼까? 엄마는 그러고 싶어? 괜찮을 것 같아요. 움직여도 내될것 같아. 집에 있는 것보다 나. 집에 있으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왜냐면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내가 나가야지 내가 살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라는 건 하나도 안 줘.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래서 사는 거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아유, 서방이라고 있는 건 서방은 지절났다고만 하지. 절대로 엄마 편 절대 안 들어주고 엄마 거 뺏어 엄마 거 그리고 왜 이렇게 미워하냐? 신랑이 저를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 속을 알 수가 없어? 속으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미워해. 그리고 있잖아. 그 모든 거에 불만이 많은 남자야. 오늘도 어깨 한번 탁 치고 그래. 근데 미워한다니까 엄마 딱 보니까. 가요. 보기에는 엄마가 더세 보이고 엄마가 잘 먹고 같이 생겼거든? 신랑을? 남들이 엄마 얼굴만 보면은 엄마가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겨서 엄마인데 엄마는 여자의 일생에 속에다 품고 있어서 엄마는 참고 살아요, 화병이 엄마가 어마어마해. 말 못하고 진짜로 그냥 참고 집에 있는 거 자체 답답해서 엄마가 나가서 내가 돌아댕겨야 숨을 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삼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다내 손은 다 챙겨줘야 돼. 뭐라도 하나 안 하면 그거 보면 첫째 문에 뭐에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해줘서 이 남자가 이러는 거야. 서방이란 놈이 쉽게 얘기하면. 에휴. 맞습니다. 불쌍하다. 인생이 딱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주님이, 지금은 일을 해서 움직여라. 마음이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답답한 공간을 내가 못 버텨. 그래서 지금 일을 해서 아픈 사람도 살려주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걸로 내가 재미를 느끼고, 뭐 어디 가서 뭐라도 좀뭘 먹고, 뭐 이렇게 남들처럼 여행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야, 이제는. 이제는 그 어떤 걸 구애를 받고 싶지가 않아. 아휴. 제일 중요한 건뭔줄 알아? 엄마의 자신감이에요. 인생은 70부터라 그랬어, 요즘에는.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늦지 않았어요? 그렇지, 엄마. 몸만 건강하면 사람의 체력이 국력이야. 제가 몇년 동안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살살 이제 움직이세요. 살살 움직이시라고. 살살. 일도 하고, 뭐 지금부터 이제 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움직여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돈도 내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요. 버는 수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도 그렇고, 내가 보기엔 꾸준히 내가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내 활동적으로 살아서 희망, 용기를 잃으면 안 돼, 엄마는. 그럼 괜찮아. 우리 대준님은 뇌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내려요. 머리를. 성질이 약간 이렇게 탁, 탁 올라오는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이거 맞추고 살기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는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다 맞추다 보면 내가 힘들어서 못 돈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살아요. 예? 돈 키는 누가 지고 있어?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지고 있어? 그럼 됐어, 엄마. 그것만 아니면 돼.
엄마가 하고 이 사람은 모든 게 불만이에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이게 꼬여 있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사람만 이 사람 단면만 보면 괜찮은데 너는 이래서 넌 답답하고 너는 이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왜 그렇게 생긴 먹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잡아먹으려 크나 하면서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람 이렇게 염려 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꼴을 못 봐, 꼬라지를 못 본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릴렉스 내비둬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해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 해결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 나는 너 가고 그거 약간 78, 9배 내가 좀 만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프면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아 제가요? 아니 우리 아저씨가요? 그거는 조금 조심해. 8수 9수에 78, 79배 네. 그러면 조심하면 내가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성질은 안 죽어서 몸이 안 좋아. 성질은 안 죽었어. 성질도 더럽고 말도 안 들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네, 뭐 절대 소용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그건 엄마 그냥 반 포기 상태로 있어요. 엄마가 편해. 네. 그냥 그건 그렇다고 엄마는 엄마의 움직여서 가는 게 좋아. 네. 우리 딸내미도 성격이 있구만 내 보기에는. 응?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딸내미 성격이 있구만. 딸내미 없습니다. 딸내미 뭐가 궁금해 엄마? 예? 딸내미 뭐가 궁금해? 딸내미가 뭐 앞으로 잘 되겠어요. 애기 하나 있는데. 혼자 있어요 지금? 뭐 하여튼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냐고. 너 묻잖아. 네. 내가. 왜냐면 사주가 누구랑 같이 못 살아. 이렇게 멀쩡한 온도 이 남자랑 살면 이 여자랑 살면 이 삶 자체가 피곤해져서 혼자 사는 거야. 남자 사주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이 사람은 영업이나 사업을 해야 돼. 회사에 다녀요. 근데 영업이나 사업을 해야 돼.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말로 막 해서 내가 사람들 끌고 은행에 다녀요. 그지? 그걸 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다 움직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똑똑하고 잘났긴 했는데 남자고 여자고 애인만도 결혼하고 살았을 경우에는 남자가 조금 멍청해야 돼. 둘 다 잘나는 것 같으면 못 살아. 왜냐면 나도 정확하고 얘도 정확하면요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 충고가 많이 들어와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서로 같이 가는 것보다는 서로 따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앞으로 뭐 재혼할 그런 건 없습니까? 여덟 수 있긴 한데 나는 그 결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애인으로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애인으로 그냥 그런 그냥 자기가 살면서 서로 만나서 그런 사람 필요하지. 되게 까칠하고 되게 자기 주가 지금 되게 강해. 우리 따님이 그러니까 사업이나 영업적으로 먹고는 살긴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그걸로 해서 그냥 지가 재테크라든 뭐라든 하는 자기 사실 돈은 있어요.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지가 갖고 있는 복만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머니 그냥 얘는 얘 인생 엄마 걱정 안 해도 잘 살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엄마가 알잖아. 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엄마만 잘 살면 돼. 얼마나 남은 여생을 내가 더 행복하게 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네.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엄마. 그지?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뭐를 투자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뭐 앞으로 돈은 받을 그런 내 희망은 후년에. 있겠어요? 내 후년에. 내 후년에? 저도 마찬가지고. 좀 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올해도 내놓고 그렇고 나쁘진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 그냥 혼자 살아야겠네. 딸내미는 자기 애인은 있을 거야. 남자가 없지는 않아. 근데 없어요 지금. 남자가 없지 않아 엄마. 아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틀려. 남자는 없지는 않아. 사주에 항상 그냥 자기가 뭐 해서 정식으로 완전히 애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항상 남자는 따르는 사람이야. 그 때문에 꼭 엄마 그 엄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엄마보다 더 잘 살아. 더 똑똑 현명한 애야 얘는. 네. 개성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없는 거야. 너무 잘난 여자는 남자 붙잡기 힘들어요. 아니면 남자가 멍청하거나. 7살짜리 애기인데 걔는 이제 좀 잘 크겠어요. 문제 없으니까 엄마만 잘 살라고. 엄마만 잘 살라고. 누구 걱정하지 마. 나머지 인생은 이 마음 먹은 게 못 살겠어? 엄마 내가 무당 입에서 안 좋다 말만 안 나와도 괜찮은 거거든?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무당이 구타란 말 안 하지 내가? 그럼 괜찮은 거야.
딸만 잘 살면 되고 애들만 잘 살면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 엄마 인생을 자기 라이프로 잘 만들어서 30대 잘 살 게 제일 중요해요. 아들은 지금 만 4살인데 8월 26일 날인데 걔는 뭐 문제 없겠어요. 아들 걔는 좀 골치 아프겠다 내가 봤을 때. 아들요? 왜 골치가 아파요? 또 수가 좀 원짜는데? 안 좋아요? 뭐 조금 나, 좀 실패수, 낙마수가 조금 있겠어요. 아드님은. 그래요? 오래된 연애. 뭐 어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직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좀 그럴 일 좀 이렇게 오래되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드님은.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서 금전적으로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그럴 일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만 잘 사셔. 그게 최고야.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